가서 그냥 땡겨. 여기서 두 개 바로 땡겨.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어, 가자. 렛츠 고. 네, 반갑습니다. 끝까지 일어난 남자, 일어나 정광입니다. 여러분, 프로캐스트 늘리는 게 쉽지 않으시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파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엄청난 게스트를 한번 모셔와 봤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어마무시 오요한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턱걸이 1등 오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제가 진짜 요한이 형을 진짜 대회에서 거의 한 세 번을 봤고,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진짜 압도적으로 세 번 다 1등을 하셨는데, 그 풀업 최대 기수가 혹시 몇 개이신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최고 기수는 이제 그냥 당겼을 때는 62개, 그 다음에 칼리스 댄스 풀업으로 최근에 직전을 봤었는데 32개. 아직 많이 기수가 좋긴 합니다. 와, 62개. 이게 여러분들, 풀업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요한이 형 모신 이유가, 요한이 형이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왔는데, 오늘 같이 운동하면서 어떻게 루틴 돌리는지, 어떤 운동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는 사실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냥 네, 같이 운동하려고 왔고, 제 운동하는 그냥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개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환이, 펌핑이 찾아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에 맞게끔 펌핑이 올 수 있게끔 하고, 동룡님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맞게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도 일단 끝까지 갑니다. 예, 끝까지 가가지고 걱정이 돼요. 예, 제가 그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할 때마다 진짜 끝까지 털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요한이 형 루틴을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루틴 들어가기 전에 요한이 형이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를 올리는 게 목표면은 40개를 넘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저는 맥스 10세트를 합니다. 보통 운동을 그때 첫 번째 맥스 5세트는 4kg에서 5kg 정도의 중량을 메고서 맥스 5세트 하고, 그 다음에 맨몸으로 맥스 5세트, 총 10세트. 30개 이하이신 분들은 맨몸으로 맥스 5세트,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깔 밴드를 이용해서 맥스 5세트, 이렇게 총 맥스 10세트를 진행합니다. 사실 이게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전완근이 풀릴 때까지 운동을 해야지 개수가 한 개 더 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휴식시간은 사람마다 달라도 돼요. 하지만 동일한 휴식시간을 갖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1분 30초를 쉽니다. 1분 30초? 네. 개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게 많으세요. 저도 많이 질문을 받았고, 사실 답은 정해져 있긴 하잖아요. 힘들 때까지 하면은 개수는 늘지만, 누가 시키지 않으면은, 또는 운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오늘 처음을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가 되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럼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 형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서 이제 릴레이식으로 하면은. 네, 아, 오케이. 아,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달리면은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달 정도는 몸을 좀 끌어올리는 것처럼 펌핑 올 정도로 매일 좀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뭔가 안정기를 찾고 난 다음에 이 맥스 세트에 돌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가나요? 아, 예, 뭐, 예, 형부터 가시죠. 가자 그러면은. 오케이, 가시죠. 아, 그리고 이게 밑밥이 아닌 게 철공이 너무 미끄러워, 진짜로. 그쵸? 아, 진짜 이게 철공이 진짜 미끄럽습니다. 여기 위치는 한강공원, 그쵸? 네, 반포 한강공원에 위치해 있는 철봉인데 웬만하면 더 좋은 데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갈까요? 오케이, 가시죠. 근데 이거 저도 긴장돼요. 진짜 제가 턱걸이를 오래 했지만 할 때마다 두려워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뭐 페이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매번 들어갈 때마다 긴장되고 매일 하는데 매일 두렵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두려운 것 같은데. 일단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파이팅 파이팅. 와 가자. 45, 46, 47, 48 와. 아니 이 미끄러워 진짜로. 이게 안 미끄러웠으면 진짜 50개 하는데. 와. 와 근데 진짜 빠르시다. 아니 근데 진짜 자세를 봤는데 자세도 완벽하고. 아 근데 엄청 빠르신데? 어, 그러니까. 아니 템포가 쉬질 않으시는데. 와. 진짜 억울한 게 50개 못해서 억울해요 지금. 진짜 미끄러워요. 화이팅. 제가 대회 때는 32개 했거든요. 그 한번 넘겨보는 거 한번 목표를. 오케이 오케이. 아 보이 최고 기록이 지금 몇 개예요? 지금 32개가 맥스입니다. 와 오케이 파이팅. 그리고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어 좋다. 넷, 다섯, 어 좋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진짜, 넘길 수 있다. 스물, 와, 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와, 진짜. 됐어, 됐어.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나이스, 나이스. 와. 스물 여섯, 와. 나이스. 스물 일곱, 와, 좋다, 좋다. 스물 여덟, 와. 스물 아홉, 와. 서른! 나이스! 오케이 세 개만 더! 세 개만 더! 서른 하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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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아! 아! 안돼!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뭐예요? 와 나이스 나이스! 아 거의 다 왔는데! 아니 팔이 안 움직인다고! 아니 형 벌써 이런 한 세트부터 끝난 거 같은데?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아니 몸풀기 몸풀기! 근데 이 세트는 1세트부터 털려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야지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미끄러운 철봉에서도 31개 하셨죠? 거의 30개 정도? 30개 그러면 32개는 넘길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더 좋은 데서 하면 40개 네. 싹 가능? 아니 40개까지는 아니다. 비실. 어 이제 바로 가시는 건가요? 네. 와 그러니까 보통 1분 30초 정도 휴식을 갔는데 30개 정도 했으면은 1분 정도 넘게 하셨으니까 네 좋아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큰일 났다. 바로 들어가실 줄 몰랐는데.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와, 너무 빠르다. 스물넷, 스물다섯. 어 등이 터지실 것 같은데 지금? 26. 어. 와. 27. 28. 와 진짜 정말 큰일 났다. 29. 화이팅. 30. 와. 와. 야. 와 미쳤다. 아니. 아 잠깐 요한이 형. 아 나 그럼 쉬는 시간 없는데 거기. 아, 좀만 쉬다가요. 아, 저는. 3초 정도 쉬다가요. 왜냐면은. 네. 제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네. 아, 그러면 이 팀을 타서 질문 한 개만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저는 턱걸이 한 지는 보통 18살
때부터 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12년 했습니다. 근데 뭐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처음 접한 거는 8살 때부터. 아, 말이 안 나네. 동기부 받으셨죠? 어? 동기부 받으셨죠? 어, 진짜 18살 때부터 시작하셨다니까요. 말이 꼬이네 갑자기. 나도 그럼 18개 할게. 아, 오케이. 목표 18개. 18개는 좀 안 될 것 같아. 와우. 아, 이렇게 미끄러운가 이거? 가자! 하나, 둘, 셋, 넷. 와, 잠깐만, 왔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뭘 벌써? 아니, 왔다. 다섯, 여섯, 일곱. 와, 좋다. 여덟. 와, 화이팅, 화이팅. 아홉, 열. 나이스. 세 개만 더, 세 개만 더. 아. 세 개만 더, 세 개만 더. 갑시다. 일어나. 와, 충분할 수 있다. 12, 한 개만 더. 와. 13,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두 개 더 할 수 있어. 14, 한 개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자, 가자. 오케이, 나이스. 아니. 방금 열심히 했어,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쓰러지셨는데. 아니,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니네가 해봐, 니네 하면 진짜 죽는다니까. 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 지금 내가 하는 거 너무 변명인가? 네, 이거. 야, 한 남자처럼 진짜. 운동하지 마세요. 마장 뜰래? 와, 아. 바로 들어가신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 진짜 어마무시한데. 16, 17, 18, 19. 그만해. 29. 아, 진짜. 와,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 아, 제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거든. 요한이 형 다음에 제 차례가 되니까 제가 더 약해 보일 것 같아. 약하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극강으로 훈련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10개 해보자, 10개. 아, 10개는 해야지. 아, 진짜. 아, 그. 가자, 화이팅! 화이팅! 와, 저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여섯. 좋다. 일곱. 여덟. 아홉. 와. 열. 아, 열 개.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원래 이게 반동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저는 반동을 쓸 것 같으면은. 반동을 안 주고 안 될 때까지 땡기고 안 되면은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개가 안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밴드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밴드요? 네. 아, 야, 밴드를 안 가져왔네. 아, 네. 오늘은 일단은 진행하고 어쨌든 전환 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운동 시작한 지 이제 10분 됐어요. 10분이라고? 네. 나 진짜 빡센 루틴이다. 맞아, 완전. 이게 그리고 저희가 뭐 턱걸이를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본 운동에서는 없거든요. 저희 같이 막 턱걸이 맨몸 운동 하시는 분들은 턱걸이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경특이나 UDT 특수부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턱걸이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맥스 5세트, 10세트로 한 10분에서 20분 만에 털업을 해야지 예, 개수 향상에 도움이 되고 운동도 되고 예, 또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고. 이거 끝나고 나서 러닝 뛰러 가야죠. 와, 예. 미쳤다. 가겠습니다. 와, 이제 4세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와, 미쳤다. 20개는 기본 장착이신데. 아니,
아니 이게 너무 쉽게 하셔서 이게 쉬워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거 봤죠? 저 지금 10개도 힘들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루틴인 겁니다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쉬는 시간이 둘이서 릴레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짧아요. 더 짧습니다. 네. 거의 한 30초 1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X된 게 탄바가 벌써 안 나오네. 목표 10개 4세트 가자. 화이팅! 뭔가 좀 이상한데? 할 수 있어 화이팅! 손이 안 채워져.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수 있어 여섯 정모가 일곱 세 개 더 올려 여덟 두 개 더 화이팅! 아홉 한 개 더 잠깐만 아니 이게 딴 데는 괜찮거든요? 근데 저만이 전환이 안 움직여 안 지워지는 거예요 막? 안 지워져 안 지워질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여자친구 생길 것 같아? 에? 여자친구 생길 것 같냐고 아니 그냥 한 번에 50개 못 하잖아요 프로 아니 그거는 솔직히 이 형이 좀 이상하고 사전에 이제 턱걸이 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없으시네요. 형 질문 까먹어도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5세트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와 미쳤다 진짜. 저는 목표는 20개 이번에 가겠습니다. 20개 화이팅. 와 난 10개도 힘든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가자 14 15 오케이 다섯 개 남았습니다 16 말하는 게 17 나이스 18 아 진짜 해내신다 이걸 19 이걸 해내셨다 야 진짜 아니 와 아 형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지 이 컨텐츠 위해서 끝내야 되나? 아 그럼 형은 이 루틴을 이제 하신 게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이 루틴을 이제 전역하기 전부터 전역하기 전부터 한지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처음에 이 루틴 하실 때 어땠어요? 좀 힘들거나 그런 건 좀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할 때마다 두렵고 진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으로 한 시간 했어요 운동하는 시간은 기껏 해봐야 10분 20분인데 마음가짐을 와. 마인드셋을 한 시간 동안 하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기 전부터 이제 막 긴장하고 막 부스터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아 이거 진짜 진심이신데요? 네. 이걸 저희가 배워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마인드셋 한 시간 하고 제가 운동하기 전에 제 마인드셋 좀 다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네가 바로 하자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10개 10개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10개 이하로 떨어지면은 제가 유튜브 삭제 오케이 어? 너 오케이라고 했어요? 내가 방금 뭐라 했냐 혹시 점프해서 했던 아 형 진짜 그런 그런 말 그냥 물어본 거야 아니 지금 아 그냥 물어본 거 점프하면 유튜브 바로 삭제 아니 진짜 알았어 점프하면 바로 구독 취소해주세요 오케이 박준이어서 내게 힘을 주세요 오케이 10개 아 큰일 났다 10개 이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여덟 두 개 아홉 라스트 턱 못 걸면 삭제 오케이 나이스 하나 더 한 개 더 좋아 오, 나이스 자세 좋아 나이스 아 근데 방금 한 개 더 할 수 있었어 방금 11개 하고 내려왔었는데 12개 할 수 있었는데 방금 11개 하고 내려왔습니다 맞죠? 네 솔직히 12개 할 수 있었다 아니 인정? 아니, 한 개 더 할 수 있었어 방금. 하나 더 하실 수 있었죠 어? 하나 더 할 수 있었죠 아 오케이 잘했어 야 5세트 맞아야 할 거거든요 아 형 이제 그럼 바로 하시는 거예요? 30초에 아 지금 형이랑 두 배 개수가 두 배가 차이 나시는데 이제 6세트 하겠습니다 몇 개 할까죠? 22개? 22개? 아이 아니 나 아 이게 마인드셋에서 온다고 이게. 아 오케이 21개 그러면 21개요? 네 21개 못하면 21개 못하면 이 유튜브 아이디 삭제할게요 오케이 렛츠고
아, 네. 렛츠고. 등 한번 때려주세요. 세게 때려야 돼. 예. 아, 이 사람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아. 아니야. 스마 한 개. 렛츠고.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속도가 말이 안 되시는데? 아드레날린 분비해서 한 때려드릴게요. 아, 저도, 아,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맞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네. 아, 근데 속도에 변화가 없으세요. 그 개수 채우시는데. 어떻게 그러시지? 세트별로. 이게 바로 같이 운동했을 때 장점. 이게 아무래도 혼자 하고 하면은 이렇게 아드레날린 분비가 안 돼요. 같이 해야지 이게 아드레날린 분비하고. 너무 재밌잖아, 지금. 아, 너무 재밌죠. 근데. 네. 6세트. 어, 이제 6세트야? 네, 6세트. 아, 나 세트 수도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다르다 진짜. 아, 이번은 버티면 3세트 남아요. 12개. 12개. 아, 또 탐만 네. 좀만 더 버릴게. 오케이. 아, 진짜. 아, 탐만 바르게. 아니, 너무 초안 행동을 좀. 아니, 지금 벌써 10초가 지났어요. 아, 잠시만요. 아니, 아니, 탐만가 안 나온다고. 어,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저 4급 보충력이어서. 아니 왜? 아니. 좋죠. 좋습니다. 그 특수부대에 대해 잘 모르니까 특수부대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네. 뭔가 오늘 특수부대 1일 체험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대 때려드릴게요. 아, 형 이거 진짜 흔치 않은 기회예요. 네. 이 진짜. 저한테 맞으신 분 없어요 아직. 최초 나이.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면 12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넷. 숨 쉬지 마. 다섯. 숨 쉬지 말고 당겨. 턱 거는지 보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개, 아홉, 좋다, 아홉, 열, 2개 남았다, 2개. 또, 손이. 자, 가자. 아, 너 죄송해. 가자. 어, 11, 한 개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좋아. 아, 모르고. 등 봐봐요, 등. 아, 그래도 하긴 했다. 잠깐만, 이거 자국 나왔는데? 아니 여러분들 풀업을 이렇게 해야 돼요. 빡세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풀업하다가 이게 그립이 풀어질 정도까지 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맞아 극한까지. 아, 진짜 오늘 운동이 뭔지 보고 가는 것 같아. 진짜 이게 운동이구나. 그럼요. 그냥 니네가 한 건 운동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훈련이구나. 이 멸치 새끼들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만약에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짧게도 2주. 개수가 3개가 늘 것 같아요, 안 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무조건 늘어요. 무조건 늘는데. 근데 초반에는 진짜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각오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일단. 그럼 이러고 방구석 가서 플란체 할 거잖아, 또. 플란체 하긴 해야지. 가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이번에도 20개를 목표로. 와. 오케이, 가겠습니다. 렛츠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와, 미쳤다. 열아홉, 스물. 어, 이지. 어. 22. 와. 어,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요? 와. 나는 저 여러분 이거 지금 실제로 보면서 뭔 느낌인지 아세요? 경이로워요, 진짜. 너도 보면서 경이롭지 않냐? 아, 저는 진짜 지금 카메라 내팽여도 운동하고 싶어요, 같이. 저 지금 끌어올라가지고. 저 끌어올라가지고. 너 지금 1세트 해볼래? 아, 저는 일단 10개를 할 건데 도움 안 받고 10개 해볼게요. 근데 10개 못하면은 제가 밥을 살게요. 어때? 채널 삭제하시는 거. 채널 삭제는 좀 봐주. 아니, 10개 못하면은 채널 삭제를 해야죠. 아, 제가 그래도 4년간 해온 건데. 여기서 10개 넘게 하면은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 아, 나이스. 못하면 제 채널 삭제하고요. 이번에 10개 하면 구독자 10만 명. 오케이, 갈 수 있어요. 가자, 화이팅! 할 수 있다.
아, 저 목구름 좀 멋있네요. 네? 아, 저 목구름 좀 멋있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딴 데 가서 계신 것 같은데.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자, 가자. 오! Let's go! 하나! 그냥 빡 해! 숨 쉬지 마! 숨 쉬지 말고 그냥 셋! 나이스! 이렇게! 넷! 다섯! 숨 쉬지 마! 그냥 땡겨! 여섯!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곱! 좋아, 좋아! 이렇게 해! 이렇게! 여덟! 아, 나 봐! 굿! 두 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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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하나, 아, 둘, 셋!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잠깐만! 아, 인정, 인정! 아니! 감동한 거 인정! 형, 근데 제가 방금 뭘 봤냐면은 형 발이 땅에 닿았던 것 같은데. 아니 잘못 봤어. 제가 잘못 본 거죠? 어, 잘못 봤어. 아니, 애초에 철봉이 낮아. 철봉이 낮아가지고. 탄마가 생명인데 좀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이게 지금 용량이 약간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탄마가 네. 좀 많이 가죠.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종룡님 탄마 한 개 사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탄마를 가져왔다니까? 이거 보고 있는 놈 뒤져. 근데 이 탄마가 좀 아쉬운 게 발랐는데 이 바른 부분만 여기 발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생겨. 전체적으로 발려야 되는데 침투력이 좋은 건가? 턱걸이 23개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23개를 때려주세요. 때려. 아 알겠습니다. 때려주세요. 세게 때렸는데도 자국이 안 나오네. 하나 둘 셋. 아, 렛츠고 23개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열두 그 템포 나이스 아니 이게 근데 등이 등 하부 쪽에 라인이 내가 때린 데 자국 잘 남았지. 아니 등이 너무 멋있는데요? 아 근데 진짜 아니 등이 등 부분만 지금 빨개졌었어 지금 진짜. 와 이게 기본기 힘입니다. 이게 기본기 힘. 와 오케이 보조를 받는 한 있어도 10개는 무조건 채울게요. 이번에는 땅에 발 대지 말고. 자 화이팅 화이팅. 이거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어 가자 렛츠고 가자. 마인드셋 마인드셋. 아, 너무 믿거든. 네,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다. 그럼 다섯 개 절반했어. 여섯 일곱 나이스 나이스 여덟 할 수 있다. 오케이, 간다. 이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홉 아 하나운드 하나운드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이건 다 들어주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잠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힘이 딸린 게 아니라 손이 미끄러져요. 풀려요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안 딸린다며 방금. 아니 그냥 힘이 아니 그냥 힘이 내가 뭐라고 말했냐 방금. 그리고 저희 정룡님이 여자친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턱걸이 50개 하면은 예 정룡님 꼭 좋은 여자친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5년만 기다려주세요. 제 손바닥이 좀 아파요. 지금 따가워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릎이 너무 따가워요. 너무 무릎 부러가지고. 네. 목표는 20개. 아, 오케이. 와, 어떡해. 아니, 1세트마다 이게 20개 이상 하는 게. 와, 할 때마다 긴장이 돼, 근데. 와,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제 자신한테. 왜 10개밖에 못하지? 아, 명심 진짜. 그것이 강해지는 길입니다.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오케이 네개 열일곱 열여덟 지금 한도 열아홉 파이팅 하나 하나 이지 스물 아니, 아 제가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못 빼겠어요. 원래 같았으면 아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이렇게 할 텐데. 진짜 이렇게 하니까 턱걸이 1등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게 답이었구나. 와 진짜 이게 아 진짜 자신을 극한까지 이게 몰아가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요한이 형은 항상 이렇게 훈련하신다고 하시니까. 와 이번에 목표를 8개 두고 다음에 12개 하시죠. 어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번 8개 하고 마지막에 휴식을 좀 더 갖고서 12개 도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파이팅 파이팅. 와 제발 정한아 제발.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어나 정농. 하나. 숨 쉬지 마. 그냥 해. 둘. 셋. 생각하지 마. 넷. 그냥 땡겨. 가서 그냥 땡겨. 여기서 두 개 바로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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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한 개 더 한 개 더 바로 파이팅! 오케이 내려와 나이스 아니 진짜 나이스 나이스 이게 진짜 아니 손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손이 타버렸네 네 손이 타버렸어 여기 막셋 와 이제 막셋인가요? 벌써 막셋이에요 진짜 와 30 지금 40분도 안 되는데 금방 가죠 저는 너무 네.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게 턱걸이를 하면서 숨 찬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네. 이거는 그냥 근력 훈련이 맞는데 유산소가 돼 갑자기 네 맞아요 턱걸이 많이 하면 숨 차요 진짜 호흡이 다 빠지고 네. 호흡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호흡 하는 거 어때? 좀 섹시하지? 이번에는 마지막 세트니까 조금 재밌게 1분 정도만 더 쉬고 마지막 그냥 최대로 끌어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분 그냥, 쉬고 네. 이게 진짜 확실히 같이 운동을 하면은 재밌잖아요 사실 막 시간도 금방 가고 네. 서로서로 이게 동기부여 되고 막 으쌰으쌰 하니까 근데 혼자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신과의 싸움이 진짜 집에서 혼자 하면서 맨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와 진짜 해야지 느니까 또 정답은 알고 있지만 하기는 또 힘들고 하지만 마인드셋 하고 해야 된다 네.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확실히 혼자서 운동하면은 이렇게 이해할 사람도 없고 쉬는 시간도 그만큼 이제 갖는 게 약간 너무 고독할 텐데 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마인드셋 자체가 다른 거 진짜 막셋 갈까요 이제? 진짜? 찐막셋? 그래 가시죠 네, 아. 또 두려워요 알죠? 차라리 그냥 쉬는 시간 갖고 있었으면은 어차피 털린 상태니까 못할 것 같은데 또 휴식을 또 하고 들어가니까 더 해야 될 것만 같고 저는 이제 형이 두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몇 개 예상하시나요? 25개 와 네. 아 이게 진짜 근데 아니, 이게 진짜, 진짜 마인드가 다르시다 아니 알겠습니다 아 저는 때려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하나 하나 렛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와 20! 5개! 1! 2! 3! 와 진짜 넷! 아니 말이 안 나오는데? 5! 와 와 더 할 수 있다고 이걸? 아니 아니 파이팅 파이팅! 6! 와 씨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그 원하는 개수를 말씀을 하시고 그럼 그냥 하시는데요? 그럼 나 한 6개 아니 아... 마지막 세트인데 26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입술이 파래지죠 아니 1세트가 저는 맥시멈이 26개인가 그 정도였는데 이거는 와... 끝나갈 때쯤에 26개 찍으니까 어 잠시만 저 지금 귀가 멍멍해요 뭐 말하는데 막 귀가 울려 어떡하지 이거? 잠깐만 원래 이런가? 아... 아니 귀가 정욱이 형 정신 상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귀가 진짜 이상하니까? 등짝을 안 때리겠습니다 이제 아니 하지 마 가자 오케이 렛츠고 파이팅 네. 가자 오 아. 됐다 가자 아, 숨 쉬면 안 돼 숨 쉬지 말고 그냥 땡겨 꼭 생각도 하지 마 하나 그냥 땡겨야 돼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까지 가야 돼 일곱 좋다 여덟 좋다 아홉 열 두 개 나이스 열 하나 아홉 열 11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보드 3개 꼭 하나 둘 오 나이스 아니요 이거 맞아요
뭐가 진짜 잘못됐는데 이거. 얘가 광고 뽀에이.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형하고 같이 루틴 한번 돌려봤는데 제가 장담하건데 제가 했던 모든 훈련법 중에서 제일 빡세고 제일 재밌었던 훈련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풀업하다가 이게 전환이 안 틀리는데 틀렸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형이 이렇게 운동을 지금 빡세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형의 이제 운동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턱걸이 관련해서는 24시간 턱걸이 기네스 기록을 세우는 게 개인적인 목표이고 아직 그걸 달성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목표를 가지고서 계속 나아가지 않을까. 국내에서 턱걸이 하면은 이제 오유환이라는 이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도 유명해지는 게 꿈인데 예. 저도 언젠가 그럴 날이 올까요? 당연하죠. 진짜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맨몸 운동이라는 자체가 뭐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동기부여 모든 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에 목표가 없고 동기부여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재밌게 하다 보면은 그런 동기부여 목표는 언젠가 다가오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즐기면서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웃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형 같이 운동하면서 정말 동기부여 많이 받았고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마치기 전에 어마무시 오요한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 일어나 종동이 채널도 같이 구독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어나 종동아 어마무시 오요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